안녕하세요, 스쿱이에요. 여러분 젤리 좋아하세요? 전 예전에 젤리 그 특유의 식감 때문에 젤리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젤리가 되게 맛있더라고요. 입맛도 조금씩 변하나 봐요. 그래서 오늘은 젤리랑 관련된 달콤한 녹은 디저트를 만들어 볼 건데요. 요즘 오렌지가 아주 싱글싱글하니 단단하고 예쁜 게 많더라고요. 젤리랑 오렌지로 아주 상큼한 과일 디저트를 만들어 볼 거예요. 오늘도 맛있는 레시피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젤리를 만들 거니까 젤리를 만들기 위한 재료가 필요해요. 바로 젤로. 젤로를 준비해 봤어요. 젤로는 사실 시중에서 쉽게 구하기는 좀 힘들어서 아마존을 통해서 구매를 했어요. 정말 다양한 색상으로 여러 가지 색도 만들 수 있고 또 이렇게 가루 형태로 되어 있어서 사용될 수 있는 곳이 정말 많을 것 같더라고요. 오늘 이것 외에도 더 다양한 젤로를 이용한 디저트를 보여드려 볼게요. 일단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렌지 젤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오렌지 3개를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따뜻한 물, 한 젤라틴을 준비해 주시면 돼요. 오렌지는 반으로 잘라서 이렇게 사용을 할 거고요. 내용을 제거하고 이 겉부분을 활용해서 젤리를 얼른 만들어 볼게요. 우선 오렌지는 반으로 잘라서 준비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오렌지 과즙을 모두 제거해줬어요. 어느 정도 과즙이 빠지면 오렌지 껍질을 살살 벗겨내서 깔끔하게 속을 비워주고 남은 오렌지도 모두 과즙을 제거하고 칼로 살살 긁어가면서 속을 깔끔하게 비워줬어요. 그리고 머핀 틀 위에 얹어서 중심을 잡아줬어요. 여러가지 젤로는 이렇게 30g씩 덜어서 분류를 해주고 판 젤라틴도 반장씩 불려서 준비를 해줬어요. 반으로 자른 오렌지는 3분의 1컵 정도의 물이 딱 알맞더라고요. 물은 미리 따뜻하게 데워줬어요. 그리고 3분의 1컵씩 물을 넣어줬는데 색이 바로 나오더라고요. 너무 예쁘죠? 잘 섞일 수 있도록 스푼을 닦아가면서 하나하나 섞어주고 불려뒀던 젤라틴도 넣어서 한 번 더 섞어주면 모든 과정이 완성이에요. 완성된 미지근한 젤로는 이렇게 오렌지 위에 채워줬어요. 수평도 맞춰가면서 가득 채워주세요. 조심조심 들어서 냉장고에 넣고 3시간 동안 굳혀주면 끝! 말랑말랑한 젤리로 변신한 젤로예요. 저는 먹기 좋은 사이즈로 4조각 정도로 칼로 잘라줬어요. 손이 다치지 않게 칼을 조심조심해서 이렇게 하나둘 잘라주면 레인보우 오렌지 젤리 완성이에요. 말랑말랑한 무지개 오렌지 젤리 완성했어요. 오렌지 덕분에 여러가지 색상의 젤로가 더 감각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정말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국내에도 젤로가 아닌 여러가지 젤리 믹스가 색깔별로 몇 개가 있더라고요. 오렌지를 활용해서 이런 맛있는 젤리를 만들어보고 싶다면 다양한 젤리 믹스를 활용해도 좋으실 것 같아요. 정말 오렌지 같은 이걸 먹어볼까요? 그대로 벗겨지네. 이번엔 딸기. 딸기 맞지? 라즈베리? 노랭이. 젤로 엄청 맛있어요. 이건 라임. 또 뭐 남았지? 포도. 포도도 마지막으로. 식감도 너무 좋고 젤리가 진짜 더 맛있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오렌지 껍질에다가 굳혔더니 오렌지 향도 나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입가심용으로도 가볍게 정말 엄청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젤리 좋아하신다면 이렇게 과일을 활용해서 젤리 꼭 한번 만들어보세요. 오늘 이렇게 만들어본 오렌지 젤리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스쿠비의 베이킹이 재밌다면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더 스쿠비 인스타그램 팔로우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재밌고 예쁜 베이킹을 많이 알려드릴 수 있는 스쿠비가 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안녕!